아이고, 너도 독하다, 응? 네가 죽인 시신을 수습까지 하냐? 망나니가 작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짓이지만 크게 보면 조선의 법도를 세우는 일인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. 아이고, 아주 그냥 망나니로 타고났네. 타고났어. 나머지 정리하고 술에 끌고 와. 저 나리. 부탁이 있습니다. 어? 부탁이 뭔데? 이번에 시체 처리하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. 제가 수레를 잘 끌거든요. 안 돼, 안 돼. 나리, 제가 우리 어머님 한번 뵙겠다고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. 한 번이면 됩니다. 제발 부탁드려요, 나리. 결국 의종의 눈물은 통했고 전옥서로 돌아가기 전 잠깐 집에 들르기로 한다.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? 저기 저희 엄니 신이에요. 딴짓하면 알지? 갈 데도 없어요. 언니! 잠시 후. 그만 가자. 나오래도 가야 한다니까. 방 안엔 의종 어머니의 시신뿐이었다. 어디 갔어? 죽은 어미를 두고 의종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? 야, 야, 빨리 찾아! 빨리 찾아! 군졸들이 한눈판 사이 의종이 집을 빠져나온 것인데. 죄송해요. 어머니 한 번만 뵙고 그리고 날아갈게요. 언니, 언니 좋았어요. 언니. 착하디 착한 내 아들. 정신도 온전치 못한 어미 때문에 고생만 하고 미안하다. 그래도 이 어미보다 빨리 죽는 불효는 짓지 말거라. 어떻게든 살아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. 사형수 의종의 이야기는 망나니가 탈옥한 유일한 사건으로 역사서에 기록된다.